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마감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그리고 경기 상황에 주목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 전에 마감한 미국 시장은 3대 주가 모두 다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도록 하죠. 유민희 캐스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금요일장 뉴욕 3대 지수는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는 데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9%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S&P500과 나스닥도 0.3%와 0.4%대 올라 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500은 3,400선에서 불과 3포인트 떨어진 3,397포인트의 신고치를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11,300선을 돌파했습니다. 11,31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은 2.65%가 올랐고요. S&P500은 0.7% 상승, 다우는 낙폭을 회복한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애플에 힘입어서 기술주가 압도적으로 오른 반면 호실적을 발표한 소비재와 제조업 등은 강보합권에 마감했고요. 에너지와 자재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락하는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기업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다시 한번 5%가 넘게 오르면서 랠리를 펼쳤는데요. 4일 연속 상승해 종가는 $497로 $500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을 제외한 다른 평준은 차익 매물 추례에 많게는 1%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역시 2% 올라 또다시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2,050가 조금 안 되는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2,095까지 올라 2,100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니오도 2%대 올랐고요. 다만 니콜라는 3%가 빠지면서 $40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리비아에서 원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혀 공급 과잉 염려를 더했습니다. WTI 1.1% 내린 $42에 거래됐는데요. 주간으로는 0.57%가 올랐고 또 5주 연속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가격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금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좋게 발표한 경제 지표와 또 달러 강세가 그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44% 올라 93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6월 이후 2개월 만에 주간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